서울이고요. 동경, 그리고 런던, 뉴욕입니다. 자세히 보지 않아도 멀리서만 봐도 어느 도시인지 다 맞출 수 있습니다. 랜드마크라는 거를 지어놓고 그거를 통해서 도시를 알리고자 했던 것들이 지난 200년 동안 세계 도시들의 어떤 포커스였습니다. 이미지를 가지고자 했던 거는 알리고자 함이었고 알리고자 하는 건 결국 마케팅입니다. 근데 마케팅에서 이제는 브랜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동경이나 뉴욕이나 이런 도시들에 가서 레코드 매장을 가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 서울의 레코드 매장에 뭔가 자기가 찾는 걸 찾기 위해서 지방에서 차를 타고 올라오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.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큰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, 사실 레코드 페어나 어떤 김밥 레코드라는 장소가 하다 보니까 큰 책임감이라든지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되기도 했었어요. 모든 저희 제품에는 디자인 바이 서울이 다 들어가 보이고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하고 싶고,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는 뭐 특별한 디자인이 요소가 있어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, 본인들 나라에 없는 뭐 뭔가가 경험들이 있을까 없는가 봐요.